안녕하세요. 세도 다이스케입니다. 本作 류정구독3의 프로듀서를 담당しております 사토で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마가지 3의 프로듀서를 담당한 사토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本日はお忙しい中お集まり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短い時間ではございますが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오늘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도서 오가게 구다사이. 아, 지금 굉장히 한국에도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한국에 몇 번째 오셨죠? 韓国はですね、まず一番最初に来たのが、龍が如く極みの時のイベントだったと思います。 한국에 처음 왔던 것은요, 용과 같이 극 시리즈 이벤트 때였습니다. それからですね、極み2と、そして今回の3の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5月頃にも来ましたので、今回これ入れて4回目になりますね。 예, 그래서 용과 같이 극 1대 처음 제가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용과 같이 극2 이벤트 때도 한국에 왔었고요. 그리고 용과 같이 3의 미디어 인터뷰 때도 금년 5월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네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네, 올해 일본도 굉장히 더웠는데 한국도 엄청 덥죠? 冬に来た時があって、その時は本当にマイナス7度とかってすごく寒かったんですよ。なので韓国って涼しいのかなって思ってたんですけど、日本と変わらず暑いですね。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 한 번 겨울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7도까지 기온이 내려와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아, 한국은 좀 선선하겠구나라고 해서 왔는데 일본이랑 별 차이 없이 굉장히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오실 때마다 그 한국 용과 같이의 팬분들의 그런 열기라든지 이 여름보다 더 지지 않을 정도로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느끼시나요? あ、そうですか。この後ファンの方呼んでイベントやらせていただくので、その時に今の暑さに負けないファンの方の熱気を感じら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기자 인터뷰 간담회가 끝난 다음에 팬분들과의 이벤트도 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팬분들을 만나면서 이 더운 날씨에 지지 않는 팬분들의 열기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본은 굉장히 더울 때 장어를 먹는데 한국은 더울 때 삼계탕을 먹어요. 오늘이 중복 날이에요. 삼계탕 드셨나요? 僕はちょっと今日の昼食残念ながらあんまりお腹が空いてなかったんで食べなかったんですけど。 네. 네, 안타깝게도 오늘 점심은 배가 별로 안 고파서 먹지를 못했습니다. 네, 꼭 가시기 전에 한번 맛있는 한국 요리도 드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굉장히 멋진 분, 이 아름다운 분과 같이 오셨죠? 네, 先ほどの PV の中にも 登場してましたけど、 すごく綺麗なお二人の方と一緒に来ましたので、 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예,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서도 등장을 했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두 분이랑 한국에 같이 왔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아름다운 두 분은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고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특별하게 모셨으니까 여러분들로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요, 손을 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제일 먼저 손 들어주셨네요. 맨 앞에 안경 쓰시면 네. 지금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들고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팬 김영근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을 제작하시면서 어떤 부분에서의 좀 발전된 모습을 중점을 두시고 개발을 하셨는지, 혹시 이제 새로 제작을 하시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넣으셨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오늘 나오실 여배우분들도 외에도 시리즈에 보면 이제 게스트 캐릭터들이 꾸준히 등장을 했었습니다. 혹시 이번 작품에 등장하시는 게스트 캐릭터들이 있는지 혹시 이제 뭐 있으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今作龍が如く3とあとその後に発売予定の4と5になりますけれども、基本的には PS3 時代のものの純粋な PS4 への移植作品になります。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용과 같이 3와 그리고 출시 예정인 용과 같이 4, 5 같은 경우에는요, 순수하게 플레이스테이션 3 버전을 플레이스테이션 4로 이식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解像度が 向上している 부분と、 あとハードのスペックが上がっている部分で、 フレームレートが昔は30フレームだったんですけど、 そこが60フレームで動いているというものになります。 해상도가 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드 스펙이 약간 향상이 됐는데요. 프레임 레이트가 예전에는 30프레임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60프레임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今回ですね、ちょっと説明としては長く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追加要素、極みという作品、今まで極み、極み2という作品がありまして、その極みという作品は、フルリメイク作品だったんですけど、今回は純粋な移植作品になりますので、基本的には追加をする要素であったりっていうものはない状態の商品になります。 그리고 추가적인 요소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극1 그리고 극2 같은 경우에는요, 풀 리메이크 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이식 버전이기 때문에 추가된 요소는 없습니다. はい、なぜじゃあ極みを作んなかったかっていう話になるんですけど、極みっていう作品はやっぱフルリメイクなので、作るのにやっぱ時間がかかってしまうんですね。で、僕らやっぱりその龍河如く・スタジオとして、過去の作品をリメイク、リメイクをして売っていくというよりは、やっぱり新しい商品、新しい作品を皆さんにいち早くお届けしたいというところがあって、今回の345に関しては極みではなくて、移植作という決断をしました。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왜 그러면은 극시로 나가지 않고 그냥 이식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극 시리즈, 극으로 가기면은요, 풀 리메이크 버전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풀 리메이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요. 이 용과 같이 3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냥 이식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과 같이 스튜디오에서 계속 리메이크 리메이크로 리메이크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기보다는 새로운 작품을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용과 같이 3 그리고 4, 5는 극으로 가지 않고 극 3, 극 4로 하지 않고 그냥 이식 버전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2つ目の質問にもかかる内容なんですけど、ただですね、やっぱり昔の作品で龍が如くという作品は、リアルな人物だったり、リアルな企業とタイアップ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る作品になります。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 작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용과 같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리얼 사회에서의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그 실제 기업들과 타이업을 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今回の3もですね、元は 2009年に発売された作品なので、およそ10年近い前の作品ですので、やっぱりその再契約っていうものが難しい場面っていうのが出てくるんですね。で、それに対して今回変更をかけている。で、今回新しくしたキャバ嬢のお二人に関しても、そういう 変更せざるを得ない事情もありつつ、皆さんに喜んでいただける内容にしたいなと思って、今回お二人に登場し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形です。 이번에 저희가 용과 같이 3를 이식 버전으로 출시하면서 약간 변경을 가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 용과 같이 3는 2009년에 출시된 작품입니다. 이미 10년 전에 출시된 타이틀, 게임 타이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등장했던 기업과 혹은 인물들과 재기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늘 제가 함께 온 그리고 이 용과 같이 3 플레이스테이션 4 버전에서 등장하는 캬바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변경된 상황이 있어서 새로운 분들을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가미하고자 새로운 캬바걸 두 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캬바걸 두 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답변되셨나요? 아, 바로 손 들어주셨네요. 네, 옆에 계신 분. 네, 먼저 손 들어주셔서. 네, 마이크 지금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로리앱의 이정원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용과 같이 3의 경우 이제 본가 시리즈 중에서도 좀 스토리에 큰 변곡점이 오는 중요한 게임인데 이를 그 한국 유저들한테 이제 소개하게 된 소회를 먼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용과 같이 3의 그 수록된 노래방의 자막이 이제 영어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한국어로 로컬라이즈를 안 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ずこの3という作品、続いて4と5も契約してますけれども、これらを、ハングル対応して、韓国のファンの皆さんにお届け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は、ひとえにはその過去の0以降ですね、0極み、極み2という作品が、しっかり皆さんに受け入れられた結果だと思っていますので、嬉しく思っています。예, 우선 용과 같이 3라고 하는 작품을 이어서 용과 같이 4, 5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할 수 있고 또 한글화해서 한국에서 판매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용과 같이 제로 그리고 극 1, 극 2가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용과 같이 3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はい、それでですね、カラオケの字幕の、ことがちょっとネットで話題にはなりましたけれども、ぶっちゃけた話をしちゃうとちょっと開発が間に合ってなかったんですね。で、間に合ってなかった結果、どうしても僕らはこの今作は8月9日にリリースしますけど、そのタイミングで、リリースがしたくて、でその字幕の、ローカライズがちょっとそこには間に合ってなかった。それでまた8月9日に売るってことはそれより前に初出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けど、その初出の露出のタイミングでそこの部分が間に合ってなかったって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カラオケ、노래방部分の字幕がインターネットで굉장히화두가되었다는이야기를저도들었습니다。노래방의자막이한글로되어있지않고영어로나가서인터넷에서화두가되었었는데요。솔직히말씀드리자면은개발타이밍을맞추지못했습니다。개발타이밍을맞추지못해가지고뭐8월초에일단출시한다까지는결정이됐는데그때까지는자막을씌우겠지만은일단은저희들이로컬라이즈하는데있어서굉장히시간이급급하다보니까타이밍을스케줄을잘맞추지못했었습니다。그리고문제는8월9일날에정식판매를하기전에미리일단은노출을하게되잖아요。그노출하는단계에서저희들이타이밍을맞추지못했기때문에어쩔수없이영어로끼워넣은자막이노출이되버려서인터넷에서화두가되었던것같습니다。ただですね、もちろんそのゼロ極みとかで、やってきたことなので皆さんのご要望は十分理解していますから、デイワンパッチでですね、デアンパッチでカラオケの部分の歌詞が、ちゃんとハングル化されるようなパッチを当てますので、ご安心ください。하지만물론저희들이제로그리고극1극2에서다해왔던일입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분들의요청사항이어떤것인지를충분히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데이원퍼치를활용을해가지고여러분이한글화된버전을충분히즐기실수있도록처리를할계획입니다。네감사합니다。질문에답변되셨나요？네그러면질문있으신분또계신가요？네아죄송해요，뒤에계신분이먼저손을들으셔서지금맨뒷좌석에계신분이손들어주셨습니다。저희스텝이가겠습니다。예그게임메카김광상기자라고합니다。그방금말씀하신게그용과같이스튜디오에서좀신작을좀더많이만들고싶어서이번타이틀을극으로내지않겠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럼앞으로뭐다른계속타이틀이나올텐데극으로는좀리메이크는좀보기어려워질지좀듣고싶습니다。今のところの予定はないっていうのが現時点での答えになりますね。예현재는그런예정은없다라고하는것이현시점에서의답변이되겠습니다。네답변되셨죠？지금상황에서는없다라고하셨습니다。앞에손들어주셨습니다。여기마이크부탁드릴게요。맨앞줄에계십니다。네네건설로김경입니다。먼저지금이번버전만드시면서그현재시대에맞춰서약간순정한부분도있다고얘기해주셨는데요그게그유저분들이좋아할만한좀바뀐것중에유저분들이좋아할만한부분이있으면소개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두번째로
이번에 용과 같이 그 3, 4, 5 같은 경우 해외를 타겟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해외 중에 그 한국 시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先ほども契約の絡みでどうしても変えなきゃいけないところがある作品であるっていうのはご説明した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外にもやっぱりその 10年近い月日が経った上で、その世の中の常識が変わってきてるところ、いろんな物事に対して、世の中の、なんですかね、モラルだったり、リテラシーが変わってきてるところ、そう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今リリースする上でおいて変更せざるを得ない箇所はあるなっていうのが感じたので、そういうところには変更をかけています。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약 관계상 변경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사회의 상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할까요? 통용되는 모달이라든지 혹은 리테러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가미를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なので、極みという作品ではないというところで、極みという作品は本当に皆さんに喜んでいただけるものを今最高のものをたくさん放り込むような作品なんですけれども、まあ異色作とはいえ、やっぱそういった部分で、変更をかけなきゃいけない箇所っていうのはすごくたくさんあって、意外とこの作品作るの大変だったなっていうのが今の僕の感想です。 극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요소를 그리고 지금 이 당대 최고의 요소를 잔뜩 투입하는 그런 시리즈다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추가가 되는 그런 맛이 있는데요. 이번 용과 같이 3가 이식 버전이긴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조금 조금씩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과 같이 3도 실제로 저희들이 이식 버전이긴 하지만은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느껴지는 그런 소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 흐름에서 또 어떤 질문을 추가를 해주셨었죠? 질문 하나를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韓国の今回の作品が海外に向けて考えて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が、韓国の一番というのはどのぐらい考えて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ということです。この作品自体が本当に韓国といわゆる台湾、香港といわれるアジアに向けての僕らは商品だと思ってますね。 だから日本国内もついでに出すっていう感じで同発しますけれども、僕らのこの商品に対する主戦場はアジアだと思ってます。韓国を含めたアジア地域です。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로 한국과 대만, 홍콩 이처럼 아시아 지역을 타겟으로 출시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국내 출시가 그냥 뭐 만든 김에 일본에도 출시한다라는 식으로 후발적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 작품은 그만큼 한국에 굉장히 많이 힘을 기울이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 우리들에게는 주요 전쟁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 대만, 홍콩 같은 아시아를 향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짧은 질문 하나만 마지막으로 딱 한 분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질문 못했는데 이 질문만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분 계세요? 어떡하죠? 뒷분이 먼저 손을 들어주셨어요. 제가 두 분 손 들으셨는데 죄송해요. 요 다음에도 저희 스페셜 게스트 모시고도 질문 시간 있으니까 그때도 지금 못하신 질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겜툰 박혜수로 갑니다. 질문 짧게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3편 한국어 발매가 확정됐고 4편, 5편도 확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6편이 지금 완결인데 지난번에 한국어화가 된다고 발표했다가 이제 취소가 됐잖아요. 혹시나 다시 발매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難しくて お答えしづらい質問なんですが、 そうですね。僕らもやっぱりせっかく作った作品ですし。 できることであれば韓国のファンの皆様にも楽しんでいただきたい作品ではあることは間違いがないので、
今この時点では出します出しませんという話はできないですけれども、チャンスがあれば出したいなと思ってます。 예, 굉장히 어렵고 답변해드리기가 참 곤란한 질문인데요. 저희들도 이왕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국 팬분들에게도 선보이고 한국 팬분들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뭐 출시한다 출시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한국 여러분들께도 선보이고 싶습니다. 네, 언젠가 여러분들의 우리 팬분들이 많이 정말 기대하시고 그러시면은 희망을 잃지 않으면 6도 어쩌면 될지도 모른다라는 저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이 다음에 오늘 스페셜 게스트분 아름다운 분 오셨다고 해주셨어요. 직접 우리 사토 PD님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はい、そうですね。ではここでリーガルゴトク3のキャバ嬢役でご出演いただいた畑野由さん、そして桃乃木かなさん、そちらを2人呼びたいと思います。畑野さん、桃乃木さん、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그러면 여기서 용과 같이 3에서 캐바걸로 활약을 해주신 하다노 유이 씨, 모모노기 카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를 맞고 싶지만 여러분들 모두 카메라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안 드신 분들은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우리 하다노 배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하다노의 이유입니다.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국말로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모모노기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모노기 카나 이무니다. 今日はこのような素敵な機会に 一緒に聞きできてと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 チャルプタカムニダ. 네, 안녕하세요, 모모노기 카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멋진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 사토 PD님도 어서 오かけください. さっきと全然違って カメラが 光りますよね. 아까랑 다르게 갑자기 카메라에 불빛이 반짝반짝입니다. 네, 스페셜 게스트인 아름다운 두 분 모셨으니까요 인터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